Already, so I'm grown. Hello, what's up? Somebody ready now? Yeah. 아생 총각? 나 아생 총각 진짜 잘한대. 마누님, 감사해요. 2,500원 납치 알바 드릴게요. 오늘 약간 오늘 컨셉 아쟁 총각. 약주 하셨어요? 아니요? 박완규 아니에요? 맞아요. 아, 나 진짜 요새 박완규랑, 박완규 아저씨랑, 그 누구지? 왜, 개통령 아저씨랑 둘이 닮아가지고 되게 웃긴데, 내가 보니까 나도 박완규 아저씨랑 꽤 닮은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CF를 같이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야망을 가져봅니다. 바둥사님 2,500원 고마워. 헬라 해주 이퀄 박완규 이퀄 강영욱.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약간 저 강영욱도 좀 닮은 것 같아요. 약간 강영욱 아저씨한테 있는 약간 그 아저씨가 개들을 너무 사랑할 때 나오는 약간 그 오덕후 같은 모습 있잖아요. 막 헥헥거리는 그 모습. 이 나한테도 좀 있거든요. 좀 닮은 것 같아, 내 생각에. 예. 여러분, 근데 지금, 이제 곧 있으면은 수능이잖아요. 그쵸? 아닌가? 맞지 않아요? 아, 검색을 해봐야겠다. 이런 건 사실 검색을 하면 되는데. 그쵸? 참, 나는 진짜 현대 문물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것 같아. 다음 주. 고3? 이곳에 고3 분들 몇명 있나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지금 고3인데 자꾸 보고 있는 분들. 이미 뭐 그거 다 확실하게 모르겠다. 잠깐만요. 수능이 정확히 몇날 며칠? 2019년, 2019년 수능. 11월. 와, 진짜 얼마 안 남았네. 미쳤다. 와, 진짜 개무섭다. 11월 14일? 와, 수업 준비생들, 진짜. 와, 진짜 백수단 선배님. 와, 진짜 고3 선생님들. 와, 진짜, 정말, 아무도 쓰지 않는. 창법. 너무 힘들겠다. 어떡해. 아니요, 저 지금 술안 먹었고요. 그냥 조금 피곤한 상태예요. 너무 피곤한데, 사실 제가 지금 약간 바쁘다는 이유로 업로드를 꾸준하게 지금 못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일주일까지는 아닌데, 원래는 이제 2, 3일 간격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못해가지고, 와, 너무, 쭈친들의 관심이 너무, 너무 그리워서 이렇게 라이브 켰어요. 백두산 발굴 전문가님, 2,000원 잘 쓸게요. 고마워! 혜주님, 요즘 어린이 만화 주제곡도 고퀄이던데, 수능 응원 겸, 소피 루비 트윙클 불러줄 수 있나요? 소피 루비의, 트윙클? 뭐지?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빨리빨리 자꾸 댓글을 내려가는 거야? 진짜 나는 완전 속상해. 자, 원노니, 원앤 온니 선생님, 2,000원 한납 감사합니다. 그리고 HBO님, 2,500원 또 헌납해주셨네요. 고마워요. 언니, 고3이 저예요. 뼈 때리지 마세요. 수능 폭망이어도 언니 라이브는 볼 거야. 왠지 나한테 엄청 큰 책임감이 있는 듯한 이 느낌 뭐지? 숨이 막혀온다. 자, 그 다음에, 홍SY님 2,500원 잘 쓸게요. 고마워. 언니, 저 요즘 1일 1회초 영상 보면서 힐링 하고 있어요. 언니, 유튜브 해줘서 고마워. 우리 쭈친들도 이제 슬슬 그 고마워 체를 약간 그 공기 반 소리 반 체. 목소리 고마워. 그리고 약간 고가 아니라 거야, 거. 특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턱별. 그 체를 쓰기 시작했어. 자, 미니님, 2,500원. 고마워요. 나잘 쓸게. 쭈쭈님, 수능 세번 보는 거 너무 신나니까 응원 좀 해주십시오. 오, 삼수생이시니까. 파이팅! 이제, 삼수, 사수는 오빠! 고마워요! 잠깐만. 아까, 뭐지, 소피루피의 뭐시겠냐. 그, 주제가를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한번 제가 좀 찾아볼게요. 트윙클이라고 하네요. 트윙클. 자, 주니어 선생님. 저도 언니 너무 그리워서 죽을만 했어요. 유학 왔는데, 언니 영상 없이 혼밥 못해요. 2,000원 헌납해 주셨어요. 아, 그럼 나도 앞으로 혼밥하는 영상을 더 열심히 잘 올려야겠다. 네,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아무도 외롭게 밥 먹지 않도록. 나랑 같이 모니터에서 이렇게 먹자. 맛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소피루비의 트윙클. 뭐지 그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뭐, 불러달라고 하니까 제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잠깐 기다려주세요. 자, 소피루비 트윙클. 뭐야, 인기 진짜 많은데? 약간 트윙클 트윙클 이건가? 잠깐만요, 여러분. 김탱구님 2,000원 한납해줘서 고마워요. 제 표정에서 혹시 느껴지셨나요? 제가 깜짝 놀란 표정이. 아, 나는 저거 애기들 거 아니에요? 애기들이 보는 만화 아니에요? 너무 비현실적인 이목구비와 몸매에 깜짝 놀랐어. 자, 앙큼한놈님, 3,000원 고마워요. 나의 푼돈 이렇게 언니한테 투자해보고 싶었어. 뜬금없지만 100년 뒤 쭈쭈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100년 뒤에 쭈쭈에, 쭈쭈에게 한마디. 100년 뒤에 쭈쭈야, 그동안 정말 나 대신 열심히 돈 벌어줘서 너무 고맙고. 너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아마 너가 100살 되기 전에 난 이미 죽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죽으면 그 그레이브야드에 이 말을 꼭 써줘. 쭈쭈 이곳에 잠들라. 그 개들이 왜와 진짜 너무 노잼이다. 노잼이다. 자, 가카드 깝쇼 체리님 2,000원 헌납해줬어요. 고마워. 저 내일 면접 보러 가요. 응원 부탁해. 이 세상의 모든 수험생들과 이제 취업 준비생들 진짜 완전 화이팅이다! 자, 그러게요. 약간, 소피루비 후렴이 짱이에요? 잠깐만요. 후렴. 후렴을 한번 들어봐야겠네. 후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거예요. 예. 짜릿한 느낌, 떡꼭지가 찌릿찌릿.
이게 지금 그거예요? 그 뒤에 후렴구 부분 서피 루이 루이. 나 저는 붐 버전으로 부를 수 있어요. 서피 루이 루이. 서피 루이 루이. 2,500원 정복님 고마워요. 잘 쓸게요. 봄이 그걸 왜 불러요? 나도 몰라요. 봄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같아요. 저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사실 봄한테 별로 악감정도 없고 사실 관심도 없고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냥 붐의 그 얼굴이 좀 웃기다고 생각할 뿐이야. 아무도 붐 버전을 원하지 않았어. 아, 예, 그치. 사실 팔아먹은 거예요. 네. 원래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원래 강자가 약자를 먹고, 응? 그러는 법입니다, 여러분. 약자가 돼서 잡아먹힐 바에는 강자가 돼서 따라해서 그 돈을 먹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 빵떡빵떡네 2,500원 헌납해줬다. 고마워요. 어제 첫 면접 보고 너무 우울해서 집 가는 길에 혜준님 영상 봤는데 라이브 켜줘서 고마워요. 아, 지금 약간 다들 그 면접 보는 시기인가 보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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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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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제가 되게 아끼던 친구들도 지금 면접 본다고 이제 면접 보고 이렇게 취업해가지고 막 딴 쪽으로 이사 가고 이런 친구들도 지금 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조금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제 옆에 같이 있으면은 그래도 재밌는데 되게 친한 친구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사실 좀 슬퍼요. 네, 기쁘면서도 슬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점점 봄이 되나요? 아, 자 여러분, 난 강자지, 난 강자야. 마음이 허해. 마음이 허해. 아, 이거 버릇되겠네. 입모양 이렇게 하는 거야. 더러워. 아, 더러워. 언니, 붐이 예전에 전진 행세하고 다닌 거 알아요? 나 근데 신화에서 전진 되게 좋아했어요. 사실. 옛날에. 전진 웃긴 거 같아, 좀. 혜수가 좀 전진 닮았거든요. 제 동생이 호주 있을 때, 이제 호주에 있던 같이 워킹홀리데이 하던 제 친구들이 혜수 보고 전진 같다고. 한참 왜 전진 무한도전에서 왜막그 만능 캐릭터였잖아요. 막 운동 다 잘하고 막 되게 뛰어나잖아. 혜수도 약간 뭐 시키면은 다 잘하는 거야. 그냥 한 번에. 그래서 되게 전진 같아. 특히 햄튜브가 전진 같다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진짜 혜수 약간 전진 같아. 되게 막 야! 엄청 막 싸움 잘하는 것도 웃기고. 진기명기 캐릭터. 해서 좀 그래. 햄튜브가 수컷한 거 봤냐고요? 완전 봤죠. 완전. 나 보고 진짜 웃겨가지고. 쇼컷 말고, 이제 수컷한 거는 이쁜데, 그거 되게 이쁘리하게 잘했어. 근데 그거 말고 그 약간 펌이 이제 내려오기 전에 이렇게 약간 늦은맛 펌 살짝 스타일 있잖아요. 진짜 완전 뽀글 펌 했을 때 사진 찍은 거 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심쿵사 할뻔 했잖아. 이응아님, 2,000원 고마워요. 언니, 저 11학번인데 28학번으로 다시 들어가요. 03 애기들과 친구할 수 있을까요? 이모, 재밌지? 얘들아, 이모랑 놀아줘. 놀아줘. 아, 놀아줘. 당연히, 뭐, 이제, 20학번, 뭐, 8살, 몇살 차이죠? 잠깐만. 몇살 차이지? 11학번이었는데 20학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는? 사실 나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약간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이 중요해. 나이가 아무리 차이가 나도 약간 어울릴 수 있는 성향이 있는데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모는 일단 돈이 그래도 좀 있을 거니까 이제 그 03년생 아이들이 이제 밥 사달라고 아주 난리가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벌써부터 인싸의 냄새가 나요. 그러면 주머니는 두둑하게, 그리고 입은 무겁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머니는 두둑하게, 그래서 지갑은 잘 열되 입은 좀안 열면. 그러면은 아주 당신은 03년생들의 완전히 아이돌. They call me idol, okay? 자, 류지연님 2,000원 헌납해줘서 고마워요. 쭈쭈님 양자택일 들어주세요. 쭈쭈 같은 귀요미가 불러요. 양자택일? 아, 진짜? 잠깐만, 양자택일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나는 양자택일 사실 한번 들어봤거든?
양자택일 극단적이야. 이거 아니야? 아, 나 이런 거 보면 왜 이렇게 미칠 것 같지? 너무 아름다워. 정말 멋있어. 우리 정말 멋있어. 진짜 완전 미치다 버렸어. 하지만 소중한 친구들아, 하지만 우리야, 너의 멋있는 그 모습을 우리 방송에서 기억 속에 평생 기억될 거야, 우리야. 아니 그건 둘째치고 잠깐만. 아니 잠깐만. 우리가 이제 양자택이 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이 말이 너무 많아. 우리야. 왜 각자의 소감들을 이렇게 독백으로 계속 말하는 건데? 우리가 춤을 추는데, 어? 다이애나 킴님, 2,500원 환나 패쳤어요. 고마워요. 추추 언니, 저 오늘부터 토플 준비해요. 응원 부탁드려요. 어우, 토플 또 엄청 고생하시겠네. 하지만, 여러분, 당신이 의지가 있다면 안 될 수 있다는 건 없습니다. 정말 완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특히나, 쭈친이기 때문에 그거는 더 잘 될 거라는 저는 그 보장이 있어요. 완전히. 예. 어쨌든, 화이팅! 다이애나 선생님. 화이팅! 붐닭태길! 극단적이야! 아, 붐닭태길. 약간. What the hell? 왕며 선생님, 5,000원 헌납해줬어요. 고마워, 왕며. 고마워요. 봉봉님, 2,500원 헌납해줬고요. 우리 강아지 귀엽죠? 아직, 푸사가 본인 강아지세요? 정말 귀엽네. 내가 요새 약간 저렇게 하얗고 약간 동글동글한 애들한테 되게 야게. 내가 좀 야게. 자, 인중 인사인가요? 아, 내가 약간 요새, 말하다가 자꾸 이게, 아, 진짜 위험하다. 이, 분표정을 하는 게 좀 위험한 게, 말하다가 계속 약간 이렇게 인중을 계속 늘리고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 아, 진짜 위험하네. 조심해야겠어요. 언니, IELTS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저 엄청 옛날에, 잠깐, 그, 호주에서 대학교 들어갈 때, 점수 뭐 하나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봤었어요. 엄청 옛날에.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봤었습니다, 저도. 근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IELTS는 진짜. 근데 저는 원래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리자면, 언니가 말이야, 사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 근데 진짜 나 때는 그냥 조금 노력하면은 약간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와 진짜 너무 별로다. 내가 지금 방금 나 때는 약간 채 있잖아. 꼰대. 언니 꼰대 채를 약간 써봤는데 되게 재수없다. 하여튼 이건 장난이고 저는 진짜로 공부를 드럽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원래 예체능계였기 때문에 예체능이라서 머리가 텅텅 머가리가 비었다 이 뜻이 아니라 여러분 예체능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예체능인데 약간 좀 답 없는 예체능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 난 노래 뭐 잘하니까 난 솔직히 노래 잘하니까 그냥 뭐 내가 공부를 왜 해 좀만 이거 해가지고 뭐 좋은 학교 들어가면 되지 어차피 실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랬었단 말이야 나는 그때. 그러다가 약간 좀 망한 것 같아. 어쨌든 그거 둘째 치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한다는 그만큼이나 공부를 안 하고 못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호주 와서 많이 고생을 했죠. 근데 다행히도 전 운이 좋게 저는 약간 따라하는 걸 잘하기 때문에 그나마 듣고 따라하는 게 편해가지고 약간 많이 듣고 많이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영어가 공부가 됐고 또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상태에서 또 뭐시기냐
또 IELTS 같은 거는 이제 룰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룰에 따라서 정말 그 스트레티지라고 약간 그 노하우대로 정말 배워서 공부를 딱 빡세게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전 점수 좀잘 맞았어요, 그때. 엄청 잘 받았어요. 네. 자, 멍멍이님 2,500원 헌납해줬어요. 제 차승원 씨 귀엽죠? 귀엽다. 자, 그리고 왕미아언님 2,000원 또 헌납해줬다. 진짜. 안돼 고맙다 언니. 쭈쭈님 라방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요. 선생 때문에 못 봤어도 그동안. 부셔버려! 진짜 그럴 때 있잖아요. 왜이 학교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태풍이 와도 열려 있는가? 왜한 번이라도 오늘은 뭐 휴강입니다. 뭐 오늘은 학교가 닫습니다. 뭐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가끔 이럴 때가 있지. 자, 지윤님 이천 헌납해줬어요. 언니 나 스포츠 처음 해봐요. 언니 나이 가져. 나 N 8살이야. 잠깐만. 언니가 저보다 언닌 거 아니에요? 근데 N 8살이라고 하는 거 보면 혹시 응? 48살? 아니겠지? 자, 김연경의 발닦개. 아, 진짜 발닦개네, 프사가. 2,500원 헌납해주세요. 해주 이게 강아지 귀신이 아니라 봄 귀신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나 진절할 수가 없어. 자, 어떤 곤두부님, 아, 4,900원 헌납해줬어요. 고마워. 야, 학교라는 감옥에 날 가둔다. 아, 너무 웃겨. 어쨌든, 네, 붐쏘, 이 정도면 붐쏘시스트다. 언니 자꾸, 왜 붐이 자꾸 등장하는 거지? 약간, 여러분들이 되게 놀랐을 수도 있어요. 약간 놀랐을 수도 있어요. 저 언니, 붐 혹시 팬 아니야? 저 언니 사실 붐 팬클럽 회장 아니야? 약간 이럴 수도 있어.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그냥 사실, 그냥 붐 얼굴을 따라하는 게 웃길 뿐이지. 붐은 뭐 전혀 좋아한다거나. 정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싫어요. 사실. 약간 별로예요. 별로예요, 그냥. 별로예요. 응. 언니, 이광수 긁을까 말까 아시나요? 뭐지, 이광수 긁을까 말까? 아, 그거 긁을까 말까, 뽑기보이가 한번 했었는데, 나한테. 긁을까 말까, 이렇게 막 했었던 것 같은데, 어젠가, 어젯밤에 자려고 하는데 발을 겁나 간지럽히면서 계속 긁을까 말까를 했었어요. 아, 이게 뭐야, 진짜 짜증나 죽겠네. 엄청 짜증나, 짜증을 제가 엄청, 약간, 도라에몽처럼 계속 짜증냈었는데, 약간 그거 같아. 맞죠? 긁을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언니, 라이브는 처음이에요. 코딱보이님은 어디 가셨나요? 코딱보이님은 지금 사실 방에서 제 라이브를 모니터링하고 계세요. 예. 네. 좀 되게 소름 끼치는 약간 조금 그런 소름 끼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좀, 네. 그렇게 뭐, 굳이 안에서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네. 언니. 잠깐만. 나도 이거 얘기를 읽어줘야 돼요. 아, 잠깐만. 포키보이 지금 딴거 하고 있네. 저는 사실 제 라이브 보는 줄 알았는데, 이제, 굉장히 뭐랄까, 초심을 잃었다. 포키보이, 초심을 잃었다. 약간, 이제 더 이상 제 라이브 모니터링을 안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관심 없어. 그닥. I don't care, you know. 오케이, 해주 언니, 요즘 저 학교에서 기영이랑 길라임 따라하고 다녀요. 학교 공식 해주 영업녀 나야 나. 기영이랑 길라임을 동시에 허버허버하면서 약간 야 이거 같이 해야 돼. 야 아카시아 향이 나고 바닐라 향이 나고 부드럽고 허버. 약간 이렇게. 어쨌든 고마워요, 지은님. 봄달래님, 와우, 와우! 10,000원! 헌납해줬어요. 10,000원. 혜주님, 저 오늘 계약단에서 기분 넘나 좋은데. 혜주님 라방까지 보다니. 오늘 진짜 넘나 좋은 날. 봄달래님, 무슨 계약을 따내셨나요? 혹시 브로커신가요?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계약을 따내서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구멍나무님 2,000원 헌납해줬어요. 고마워.
헤스코님, 와우, 6불! 헤스코님! 오스트레일리안 달러, 6달러! 예이! 혜주님, 10세끼 저한테 파세요. 6불이면 되죠? 땡큐! 이 새끼 뭐야? 아니, 내가 언제 6불에 판다고 말도 안 했는데, 혼자 답을 정해서, 가격 애누리 하기도 전에, 미리 땡큐라고 확답까지 했습니다. 아, 역시, 보통 고크라 듣고, 보통 바퀴벌레 습성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이런 사람을 조심하세요. 지금 댓글에 써있는 이런 헤스코 같은 사람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참고로 저 친구 저의 동생이고요. 굉장히, 역시, 바퀴벌레 기질 어디 안 간다. 예, 장사꾼의 기질. 야, 정말. 내가 이거를 얼마나 우리 뿌키보이래. 우리 쉽새끼를 내가 얼마나 아끼는데, 6불? 6불 가지고 상상이 됩니까? 얘 벌써 나의 가족이에요. 벌써 나의 가족이라고요. 막 이래놓고서 갑자기 막, 혜주님, 그거 5만원에 파세요. 이러면 바로 막 던지는 거 아니야. 가져가세요! 내 입금 정보랑 같이 이렇게. 가져가세요. 와우. 자. 짜자잔. 그 다음에 또. 지금 굉장히 댓글창이 핫해 완전 핫해. 캡틴 그룹님 2,500원 고마워요. 요새 해주는 영상 모델이 낙이에요. 지인들에게 모두 영업했는데 영업 다 성공해서 뿌듯해요. 나눌수록 좋은 행복. 맞아. 그게 바로 쭈뚜의 행복. 나눌수록 더 좋은 것보다 쭈뚜 영업하는 것이다. 구독자들을 자신의 노예로 부리는 유튜버가 있다! 그게 나야. 고마워.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제가 제 입으로 스스로 여러분, 배추 채널 사랑해주세요. 말아주고 다니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우리 쭈친들이 해주면은 사실 이게 더,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예. 네.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LV. 박고은님, 잠깐만요. 박고은님, 2,500원 고마워요. 혼맥 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영상통화하는 기분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영상통화하는 친구가 있나? 자기 할 말만 해, 막. 무서워. 고목나무님 2,000원 납하시면서, 혜수한테 인사를 해드렸네요. 호주 전진님, 안녕하세요. 맞아. 혜수 진짜 너무 전진 같아. 옛날에 진짜, 전진이 약간 맞는 캐릭터고, 막 되게, 피지컬적인 거 되게 잘했잖아요. 막 점프하고, 막 백덤블링하고, 막 이런 거. 그 무한도전 약간 되게, 약간 이런 쭈구리 같은 무한도전 사이에서 혼자 막 너무 막 다 잘하는. 약간 헬스가 우리 집에서 그런 캐릭터예요. 혼자 되게 파워풀하고. 자. 아, 너무 웃겨. 헬스는 진짜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아, 틀딱이님, 아이디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 틀딱이. 틀딱딱딱! 아, 잠깐만. 아, 틀리딱딱 이런 말 진짜 하면 안 되는데. 아, 갑자기 확 현타가 오네. 왜냐면 나도 언젠가 그 틀리를 끼고 딱딱 소리를 낼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웃긴 것 같아요. 틀딱이. 어쨌든, 2,000원 헌납해줘서 고마워요. 고마워. 언니, 라미네이트 한 거 아니죠? 이거 너무 반짝거리죠? 아, 이게 원하나? 이게 지금 그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있잖아요. 왜 인바이트 라인 그 왜 밤에 이제 자기 전에 끼고 자는 거 그거 뭔지 알죠? 그거예요. 그거 리테이너. 맞아, 리테이너. 이 바지 까먹었어. 자, 반야님 2,500원 고마워요. 고마워. 아까 그 아쟁촌 갑보들. 보금이님 호구미? 2,500원 고마워요. 혜주님, 부티지망생 쭈쭈 같은 영상은 또 찍어주실 생각 없나요? 제 최애 영상이라고요. 엉엉엉. 아, 사실 우리 쭈쭈, 제가 쭈쭈에 대한 미안함이 조금 있어요. 쭈쭈가 정말 더 큰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아이인데, 요새 제가 약간 조금 그 아이디어 고갈이라기보다 약간, 맞지? 어떻게 보면은 슬럼프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런,
쭈쭈의 행보에 관한 아이디어에 대한 약간의 그런, 뭐랄까,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쭈쭈가, 그렇게 막, 아무 때나 팍 튀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예. 슬퍼요, 저도. 나도 쭈쭈가 너무 보고 싶어. 근데 쭈쭈가 진짜 보통 녀석이 아니라, 근데. 어쨌든, 언니 혹시 무슨 아르바이트 해보셨나요? 저 아르바이트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사실. 제 생각에 저는 약간 직업 경력은 많은 것 같아. 일단, 유치원 선생님도 했었고요. 물론, 그냥 보조교사였지. 그 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보육교사가 아니라 그냥 보조교사로 일해봤고. 그리고, 또 식당에서 일한 것만 한 2년 되고, 카페에서 커피 만들고, 이제, 뭐 그런 거한 것까지 합치면은 뭐 식당 경험만 5년, 거의 5년이고, 근데 다 다른 식당에서 많이 해봤고, 그리고 호주 주방 뒤에서도 일해봤어요. 호주 주방 뒤에서 이제 요리하는 걸로도 일해봤고, 또 이제 어떤, 한국에서는 어떤 디자인 회사 같은 데에서 이제 무슨 약간 그, 번역 비슷하게 해가지고, 약간 외국 업주라기보다 외국에 있는 이제 교수님들이랑 컨택해서 막 이것저것 하는 막 그런 일도 했었고, 한국에서는. 단기였어요, 그거는. 한 1년도 안 됐었어. 어쨌든, 그리고 호주 와서는 또, 호주에서도 이제 어떤 인터내셔널 이제 외국인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뭐지? 그 물리치료 마사지 학과라는 학과에, 그 학과에서 이제 전체 관리자 역할이 있잖아요.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라고 해가지고 약간 학생들 성적 관리해주고 학생들한테 항상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학생들을 진짜 관리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복잡해요. 그게 막 진짜 엑셀이 진짜 복잡해서 그 학생들이 각각 들어온 시간마다 들어온 그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그 기간마다 다 어떤 이제 그, 해야 하는 시험 기간이 있고 이런데 그거를 항상 다 이제 스케줄표랑 그런 거 해가지고 막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학생들이랑 막 진로 상담해주고 약간 이런 거? 그런 것도 하셨고, 약간 경험은 진짜 많거든? 근데 딱히 막 확실하게 내가 막 그거를 커리어로 완전히 커리어 5번처럼 쌓아서 한건 없어. 경험은 많아요, 경험은. 온갖 경험들이 다 있지. 그러니까 많이 했는데, 많이 오랫동안 참 해봤는데, 신기해요, 저도. 근데 지금은 유튜버까지 하고 있네. 그러니까, 뭐랄까? 직업 경력이 되게 많네, 생각해보니까. 푸티님 2,500원 헌납해주세요. 이런 거 처음 보내봐요. 언니 사랑해. 나 3개월이야. 3개월? 자. 언니 혹시 한달 전에 서울에 있었나요? 호주에 계신 거 아니었나요? 지하철 6호선 의자에 언니랑 엄청 똑같은 사람 봤는데, 그럴 리가요. 저는 계속 호주에만 있었어요. 저는 계속 호주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번 연도에 한국을 간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본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땡땡땡땡땡땡땡 무서워. 언니 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엄마가 호주로 유학 보낸다는데 언니 호주로 가는 게 좋은가요? 완전 추천합니다. 예, 여러분 부모님이 유학 보내줄까라고 했을 때는 당장 그 기회를 잡아버리세요. 당장. 왜냐면 유학은 진짜 나는 좋다고 생각해. 특히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그 여건이 될때 가는 거는 당신의 인생에 아주 엄청나게 큰 선물과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알바계의 전진. 맞아, 내가 바로 알바계의 전진이야, 다이애나 킴 선생님. 맞아요. 내가 진짜 알바를 다 해봐가지고 그런가? 약간 일에 대한 그런 환상이 많이 없어졌어 이제.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에도 약간 그런 건 해보고 싶어. 약간 진짜 번지르르 한 회사 있잖아. 막 CJ, 현대, 삼성, LG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막 되게 좋은 네임밸류 있는 그런 막 회사들. 뭐 그런 회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은 그거는 있어. 궁금해. 어떻게 회사에서 돌아가는지. 정말로 회사 안에서 사람들끼리 막, 막 썸을 타고 이러는지. 왜냐면 저는 한국 회사라고 회사 경험은 진짜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진짜 이 조금? 그러니까 그것도 아저씨들만 드글거리는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서 일을 안 해봐가지고 좀 궁금해. 어떨까, 정말. 정말 막 회식하고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썸 타고 막 그럴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과연? 회사 사람이랑? 어쨌든. 언니, 혜민아 잘 지내?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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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혜민아, 잘 지내? 아, 혜민아, 미안해. 나 근데 지금 방구 마렵다. 잠깐만. 방 꼈다. 미안해. 자, 아, 냄새 개쩔. 자, 여러분. 아, 미안해요. 진짜. 아, 미안하다고요. 아, 미안합니다. 예? 생방송 중 가스 분출을 하는 유튜버가 있다. 개떡 그런 로맨스 없음. 맞아. 햄보장 내 회사는 어때요? 아, 전 근데 햄보장이 만약에 회사 차리면은 전 당장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햄보장님. 반야님 2,500원 또 헌납해줬어요. 아, 너무 웃겨, 진짜. 언니, 언니, 호주 생활이 더 좋아요? 한국 생활이 더 좋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정말 확실한 장단점이 있지. 왜냐면 호주는, 단점은, 일단 벌레가 전례 많아. 벌레. 그것도 보통 벌레가 아니야. 정말. 제가 고쿠라치, 고쿠라치 하는데, 고쿠라치는 사실 귀여운 수준이야. 그냥 진짜 엄청나게 큰 이만한 바퀴벌레가 날아다녀. 날아다녀요. 날개까지 펼치면 진짜 이만한 거 알아요? 날개까지 다 펼치고, 거기다가 더듬이가 무슨 내 머리카락 있지? 내 머리카락 이거만 하니까? 오바 안 하고, 솔직히, 더듬이가 내이 앞머리 머리카락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정말, 익스트림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한번 물리면, 바로 즉사하는, 3분 안에 온몸에 독이 퍼져서 즉사해버리는, 블랙 위도우 스파이더라는 스파이더도 있고, 정말, 제가 사는 곳에는, 가끔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풀숲 같은데 맨발로 돌아다니지 말고, 약간 하여튼 그런 게 있어. 무서워, 무서워. 우리 오빠 집에서도 얼마 전에 한 마리 나왔대요. 그 독성, 맹독성 거미 있잖아. 한번 멀리면 죽는 거미. 혜주 선생님, 10만 정도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회사에서 컨택 같은 거 왔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나 왔었어요. 저 많이 왔었어요, 사실. 한세 군데, 세네 군데에서 온것 같은데, 정말 고민하고 생각 중입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지향하는 이 해츄 채널에, 쭈쭈와 함께하는, 쭈친들과 함께하는 해츄 채널에 가장 잘 맞고, 서로가 내 좋은 힘이 될수 있는 회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아니, 아니, 햄님과 같은 회사 아니에요. 비디오 빌리지 아니에요, 전혀. 비디오 빌리지는 너무 이미 메인 회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약간 저 같은 찌랭이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지금 저의 상황입니다. 혜주님, 이제 유튜버 되는 거예요? 아,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니까? 나 진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아, 머리에 비듬 있네. 이거 좀 잠깐 떼고. 어쨌든 난 진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난 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정말. 완전히 모르겠어. 진짜 완전히 모르겠다고. 쭈찌님, 제 헌납 읽어주세요. 잠깐, 내가 헌납을 놓쳤나요? 그 사이에? 아, 그게 뭐죠? 교수님님. 2,500원 헌납해줬어요. 햄튼님처럼 머리, 뽀글머리 어떠신가요? 사실 쭈쭈이즈 먼들이지만, 쭈어 뽀글머리? 아, 제가 사실, 쇼컷이 저는 조금 많이 안 어울리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네. 왜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쇼컷 쭈쭈 시절이 있었어요. 아주 애기 때. 근데 딱 햄튜브가 했던 그 뽀글머리보다 더 브로콜리 뽀글머리였어요. 아주 애기 때. 진짜. 뭐 얼굴이 여기 있으면은, 머리가 여기쯤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여기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브로콜리 머리가 여기 이렇게 약간. 그래서, 근데 그 머리를 우리 엄마가 해줬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그 머리를 되게 싫어했었어. 나도 좀 이렇게 머리를 좀 묶고, 막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을 하고 싶었는데, 완전 브로콜리 파마를 했을 때, 그때 기억이 썩 좋지가 않았어. 근데, 우리 엄마는 되게 좋아했어. 너무 귀엽다고, 브로콜리 파마가. 아, 그 사진 있을걸요? 브로콜리 파마하고 제가 이렇게
추워서 추워 이러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진짜 나도 웃겨. 사진 있으면 내가 지금 찾아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따? 어쨌든 그게 저의 과거입니다. 예. 아, 저 브로콜리 파마 했던 시절은 아니고 약간 그왜 요새 하는 허쉬컷 송민호 머리 했을 때 약간 그 뒷머리 길고 앞머리 짧은 그 머리에 한 시절이 있어요. 여기 살짝 보이세요? 이렇게 머리 모양 보이시나? 약간 좀 간지나지 않나요? 약간 여기는 이렇게 약간 제 멋대로 잘랐는데 뒤에는 살짝 길어. 뭔지 알죠? 아, 여기 어디 갔어? 이렇게 멋있지 않나요? 조금? 나의 허쉬컷 한 쭈쭈 시절. 아, 그리고 또 하여튼, 아, 근데 저 여러분 진짜 제 핸드폰에 진짜 엄청 있는 사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걸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컨텐츠 하나를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만들고 싶어. 일단 그 호주에 이제 불려우들과의 여행 추억 여행 컨텐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진첩 보면서 이때 이랬는데 이런 걸막 약간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왜냐면 너무 웃긴 사건이 많았어가지고. 당신 혹시 맥가이버? 핫쭈. 아, 잠깐만. 지금 내가 말하는 사이에 또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24님, 2,500원 헌납해줬어요. 고마워! 아, 진짜 너무 고마워. 다돈님, 2,000원 또 헌납해줬어. 고마워. 언니 뭘 해도 귀여워. 진짜요? 그럼 내가 네 옆에서 똥을 싸도 귀여울까? 어쨌든, 고마워요. 그리고 또, 뭐야. 잠깐만, 뭐야. 정파리님, 2,000원 헌납해줬어요. 고마워. 수아님 4,900원 또 헌납해줬습니다. 브로콜리쭈도 허쉬쭈도 지금의 쭈쭈 언니도 다 사랑해요. 아니 난 가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우리 쭈친들, 나의 쭈쭈 친구들은 도대체 나의 어떤 면을 그렇게 사랑하는 걸까? 난 정말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네. 완전히. 그래서 너무 고맙고 정말 나는 약간 복 받은 사람이다. 난 되게 복 받은 사람인 것 같아. 갑자기 심경 고백. 당신의 모든 면 귀여워서 알 수가 없는 면을 사랑합니다. 발가락 털도 사랑할 수 있어. 정말 막상 보여주면 막 보여주자마자 톡하는 거 아니야? 고해주 박해주의자들. 어째서 나를 이렇게 박해하는 거야? 고마워. 그런 연유로 이제 내가 한번 그 사진을 보여줄게요. 그 뭐지? 브로콜리래. 브로콜리 머리 쭈쭈 시절. 너무 보여주고 싶단 말이지? 아예 나중에 보여줄게요. 미안해. 아, 나중에 보여줄게요.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신의 차밍 포인트를 모르는 점이 좋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완전히 차밍한데 자기가 차밍한 줄 모르는 약간 그런 캐릭터? 약간 난 그런 캐릭터야. 약간 나는 되게 매력적이 귀여운데 자기는 막 약간 그런 거 몰라. 자기 약간 그런 거 몰라서 약간 뭐 하고 나서도 이렇게 하면서 에? 하는데 이제 혼자 졸라 셀프 모해화 하고 있어 자기 자신을. 나 약간 약간 지금 하하 유니버스 완전히 약간 나는 몰라. 정말 몰라. 아 웃겨. 해찌님 다치시는 일 있으면 한국으로 오시나요? 아니요 나는 호주에서 고쳐야 되는데 사실 호주 갑자기 하품이 확 나와버렸어. 어쨌든 호주 병원이 조금 되게 뭐랄까? 졸라 멍청해요. 뭐냐면 병을 잘못 고쳐요. 호주 병원은. 그래서 의료 시스템은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호주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큰 병에 걸린다면은 제가 아주 큰 병에 걸린다면은 호주에 한국에 가겠죠? 아마도.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호주 병원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제 주변에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손이 찢어졌어요. 뭐를 하다가. 근데 이거를
꿰매는 것도 그냥 진짜 대충대충 꿰매서 원래는 이만큼만 상처가 났어도 되는데 진짜 이만큼 크게 뭐 이렇게 그 막 수술 자국을 이렇게 바늘 자국을 약간 세밀하게 못해. 그런 게 있어.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어떤 병원에 갔는데 이제 아기가 갑자기 쓰러졌었어요. 근데 그 아기의 병명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정말 여기 호주에 있는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 병원에 한번 가셨나 아마 그분이 한국에 있는 병원에까지 이제 애를 데리고 갔었나 봐요. 그때 이제 한번 이제 뭐 엄청 안 좋았었다가 다시 일어났었다고 뭐 이런 경험이 있었나 봐. 나는 자세히는 몰라. 근데 그분이 오히려 약간 한국 가서 되게 더 호전이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 이게 뭐랄까 약간 뭔가 저한테 그렇게 많은 신뢰감을 주지 못했어 호주 병원이. 예. 제가 여드름 고치는 것도 호주 병원에서 안 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비싼데 그 결과까지 자기들이 개런티 못 해준다니까 확실하게 치료를 못 해준다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왜 하나 싶었지. 그래서 한국에서 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여드름 치료한 것도.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흠이 많은데 그만큼 장점도 너무 많은 나라예요. 제 생각에는. 언니 친구가 장난식으로 제 혀에 담배 지진다고 말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룸메라서 좀 걱정은 되는데 진짜 열받아서요. 또라이 아니에요? 그게 장난으로 혀에 담뱃불을 지진다고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손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장난을 치는 사람과 일단 맞지 않아요, 님은. 그냥 성향이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나중에 더 더러운 꼴 보기 전에 그냥 미리 손절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한번 열받게 한다고 해서 나중에 열안 받게 한다는, 뭐랄까, 그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말을 애초에 좀 더럽게 하는 애들은 약간, 나를 밑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한테 그런 말할수 있나? 교수님까지는 아니고 너무 극단적이다.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약간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네 혀에 똥을 싸버릴 거야. 이렇게 해버리세요. 약간 그렇게 지금 댓글에, 혀에 똥 싼다고 해버리세요. 예. 너의 혀에 담뱃불 얘기할 꺼내자마자 나는 네 입에다 똥을 쌀 거다. 자, 혜주님, 80년대생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92년생입니다. 되게, 80년대생이라고 물어봐주셨는데, 92년생이에요. 하주님! 혜주님, 키디비랑 친구다. 아, 그래. 나는 키디비가 여태까지, 아, 키디비? 아, 카디비. 아, I'm sorry. 카디비. 나는 카디비가 여태까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카디비, 야! 크르르! 맨날 이러면서 약간, 뭔지 알죠? 나 카디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더 허슬러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그것도 너무 기대가 돼. 근데 카디비가 산전수전 다 겪은 것 같은데 얘 나보다 언닌 줄 알았는데 나랑 동갑이래요. 네. 진짜요? 카디비? I'm 카디 K. 카디비, 잠깐만. 이거 사실이야? 렛츠 씨. 진짜 92년생이야. 와, 미쳤다, 카디비. 근데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 카디비가 원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트리퍼 하다가 가수 된 거? 그러니까 진짜 힙합인 거예요. 그게. 약간 힙합 따라 하면서 약간 갱스터인 척 하려고 하는 힙합이 아니라 진짜 그 힙합이 원래 약간 그 하층민의 분노와 약간 그런 것들이 다 섞인 음악이잖아. 약간 그 정말 억눌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분노와 약간 그막그 정말 욕설과 분노 막 그게 담긴 음악이 힙합이잖아요. 할렘가에서 시작돼. 근데 진짜 약간 진짜 카디비는 찐이다. 찐 힙합퍼야. 약간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 힙합퍼들은 보면은 다 온실 속의 화초인데 왜 힙합을 하고 있는, 이게, 여러분 힙합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를 되게 막 싫어할 수도 있어요.
진짜 완전 어이없어. 우리 홍원이 없다. 우리 홍원이. 우리 홍원이, 힙합에 완전히 정말 철학이 있고요. 약도 있다고, 사람들이. 막 약간,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의.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 힙합은 약간 뭐랄까? 옛날에 왜 조선시대 때 이제 선비들이 그왜어시 쓰면서 서로 대결했잖아요. 막 시에 막운 맞춰가지고 막시 쓰고 뭐뭐뭐뭐뭐 청산의 사월이 랐다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약간 그런 방금 제가 지어냈어요. 어쨌든 약간 그런 선비들의 시 배틀 같은 느낌 이제는. 근데 대신 누가 더 약간 갱스터처럼 하냐. 청산의 사월이 랐다. 약간 뭔지 아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자, 요 비트 주세요. 청산에 랐다 살았다. 야, 약간 그런 느낌이지. 얄라리 얄라, 얄라리 얄라. 뭔지 알죠?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게 뭔지 알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도. 그렇다. 그분들이, 야, 너가 힙합에 대해서 뭘 하냐?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이라고요. 존중해 주세요. 알겠어요? 예, 네, 존중해 주세요. 존중해 주시라고요. 다들 존중하고 있는데 혼자 계속 존중해 달라고 하고 있어.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존중한다고요. 어쨌든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카디비는 스트리퍼까지 하고, 근데 진짜 더 웃긴 거는 막 뭐지? I enjoy it.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인터뷰 나와서. Oh my god, I love that life.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 카니비가 나 진짜 I love to do that.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방송에서. 나 진짜 너무 재밌었어. 막 그때 진짜 돈도 많이 벌고 되게 재밌었어. 막 이런 그게 너무 웃겨. 약간 뭔지 알죠? 예. 약간 예. 약간 힙합은 동양 여자가 해야지. 약간 한국 여자가 해야지 힙합. 맞네. 한여 살려. 진짜 매일매일이 약간 그 죽음과의 사투. 아, 이게 이렇게 말할까 왜 이렇게 씁쓸하냐. 한여들이 해야지 약간 진짜 찐 힙합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약간 오늘도 약간 골목길 제목 골목길. 비트 주세요. 나 이렇게 오늘도 살아 있어. 나 오늘 밤에도 죽을 뻔했어. 저 세상 강, 나 뭐지? 저 세상 강 벌써 건널 뻔했어. 우리 아빠 만나고 아빠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만날 뻔했어. 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살아남았어. I live my life. Peace out. 이러면서 이렇게 딱 끝내야 되는데. 요. 뭔지 알죠? 살았어. 청산에 살았어. 사월이 랐다. 알았다. 한국에서 사월이 랐다. 이러면서. 뭐? 요. God loves me, so I'm so lucky, yeah, man. 약간 뭔지 알죠? Yeah. I'm so lucky that I'm alive, man. Yeah, I could have died before, but I'm alive here, you bitches. 약간, bitches,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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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이런 이제 그런 말 이제 옆에 있는 이제 한여 친구들이요.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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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닉네임 유교걸. 뭔지 알아요? 언니, 데뷔해주세요. 유나님, 2,000원 고마워요. 짠짠님, 2,000원 고마워요. 언니. Girl, hey, you go, girl. That girl. 오늘도 살았어. 오늘도 나한 열댓 번은 죽을 뻔했어. 근데 나 여기 이렇게 살아있어.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완전 행복이야, man. 살려줘. 이곳에서 나를 꺼내줘. Help, 조선, man. Get me out of here. 막 약간. 그러면 합격 목걸이 있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죽음의 사투가 느껴지는 힙합. 와, 이거 진짜 진정, 레알 힙합. 솔직히 연습했죠. 연습한 시간 어딨어. 야, pray for 한여. 그녀에게 건네진 합격 목걸이. 요요요 왔어. 아 너무 웃겨. 다이애나 킴 2,500원 헌납해 줬어요. 야야야
약간 한국 힙합 보면, 나 여자랑, 나 비치스랑 매일 파티해. 얘, 니 여자 내 거, 니 여자들 내 거, 우리 집에 곰팡이 폈어. 어렸을 때 내가 우리 엄마 효도식을 못 시켜줬어. 이제 나돈 많이 벌어서 엄마 주머니 돈 꽂아 줄 거야. 약간 이게 약간 요즘 한국 힙합. 왜 자꾸 어렸을 때부터 진작에 잘하지. 왜다 돈을 벌어야지만 효도를 한다고 그러는 건지. 여러분, 효도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 여기서도 딱 느껴지죠. 맨날 우리 엄마. 막 약간 그 있잖아. 왜? 약간 엄마에 대한 그 애정이 되게 많아. 한국 힙합어들이 약간. 그러면서 왜 그렇게 엄마를 씹는지 모르겠어. 맨날. 막 머더, 약간 그 욕이 되게 심한 말이잖아. 여러분, 머더팜 뭔 말인지 알죠? 이거 약간, 엄마한테 엄한 짓 하는 사람이 머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힙합에서, 이게 막, 이렇게 랩을 해놓고서, 막 갑자기 막 이제 막돈 벌기 시작하면, 나 엄마한테 효도할 거야! 이러면서 막 되게 갑자기 이제 막, 진짜 종특이야. 갑자기 왜 효도를 해? 맨날 엄마 욕해놓고 그럼. 엄마 욕하지 말고 효도하세요, 미리. 예.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딱 이제 그 리스너들, 그 약간 그 힙합 리스너들, 어떤 성별이라고는 말안 했어요. 어쨌든 힙합 리스너들, 이제 엄마한테 효도할 거야! 하고 딱불딱 꺼지면은 막, 눈물 막 흘리면서. 와, 저형 진짜야. 후, 와, 저형 진짜야. 와. 와, 형. 와, 힙합. 와. 미쳤다. 와, 진짜 다 찢었다. 찢었다. 이러면서 막 그, 난리치는 게 진짜 개꼴 사나워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 그만 찾으시기 바래요. 네. 엄마는 당신 옆에 있으니까, 옆에 있는 같이 살고 있는 엄마한테 잘해주세요. 잘해주시고, 그만 파세요. 엘라스틴 딥 모이스처라이징 샴푸님, 2,000원 헌납해줬어요. 고마워요. 백두산 발골님, 나한테 또뭐 보내주셨는데, 잠깐만. 발골 전문가. 백두산 발골 전문가라고 하니까 진짜 개쎄 보인다. 오늘 출근길도 어김없이 신내나는 돼지남 옆에서 코를 틀어막고 쉿! 아니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현실적이어서 더러워서 기분 나빠졌잖아요. 그리고 또 리스펙 리스펙. 뭔지 알지? 은영님 하이. 은영하이님 1,000원 고마워요. 예, pray for 은영.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ing. Yeah, man. Yeah, man, we are together, man, man, man. I love my mom so much. I'm gonna make my mom happy, motherfucker. 뭔지 알죠? 나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 motherfucker들아. 약간 이러니까, 뭐야? 어디다 장단을 맞춰? 어? 정말? 알 수가 없네, 진짜로. 힙찌리들 뼈 발라졌다. 약간, 자기들만의, 뭐랄까? 자기들만의 너무나 깊어져 버린, 그거 뭐라고 하지? 올림픽? 올림픽 말고 뭐라고 해야지? 리그. 약간, 자기들끼리 막 저거 북치고 장구치고 사해. 막, 오! 막 눈물 흘리고 막 디스하고 가해. 자기들만 신났지 마. 약간 유대감? 언니 이거 해주세요. 한국 힙합. 묶어서. 뭔가 버려. 헤이러들 관심 없는데 사실. 그래서 사실 그 힙합도 이런 말 하면 솔직히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비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직 나의 가치관, 세상의 현실 가치관 약간 그런 게 이제 자립되기 전에 이제 현실에 부딪히기 전에 약간 그런 나쁜 말로는 이제 그런 뭐랄까, 약간 그 힙합 겉멋에 되게 취하면은 그걸 되게 우상숭배하고 신봉하게 돼. 근데 그 보통 그 힙합퍼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또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그쵸? 중고등학생들이 약간 사실 힙합이라는 게 양아치 문화잖아요. 양아치. 겉멋. 약간 스웩.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런 거 재밌잖아. 솔직히 재미는 있어요. 맞아. 나도 솔직히 중고등학교 때 약간 막 힙합 하는 사람들 보면서
What's up, yo? Wow, that's deep, man. That's deep. 막 이러면서 되게 막 약간 좀, 마치 나도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고, 나도 마치 좀잘 나가는 것 같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그냥 관심이 없어. 그치? 남중딩, 남고딩들 다 그러잖아, 막. 와, 진짜 찢어 발렸다. 와, 다 찢었다. 여러분, 남중딩, 남고딩만 그런 줄 아나요? 여기 사는 남대링들도 그래요. 여기 사는 이제 한국 남대링들도 약간, 와, 선배님 다 찢어버렸다. 오, 찢었다. 자기끼리 자꾸 뭘 찢었다고 하는데, 자꾸 뭐 찢지 마시고 좀, 그냥 약간 그, 뭐랄까? 꼴사납다고 해야 되나? 귀여운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꼴사납게 한 자꾸 유행 없으면 되게 뭐랄까 좀 짜증난다고 해야 되나? 아, 그만 좀 해. 이제 안 웃겨. 약간 이런. 박유진님 2,000원 고마워요. 언니 혹시 다음 쇼미더머니 나가요? 아니요, 전 가면은 저는 진짜로 완전히 헤이터들이 막 저에 대한 엄청난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지는 경기는 나가지 않습니다. 오, 한국 힙합 와, 다 발랐다. 우리 선비들의 시 배틀. 격렬한 시 배틀. 약간. 근데 저 사실, 윤미래 씨 되게 좋아했거든요. 윤미래 씨. 약간, 양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네. 약간, 윤미래 되게 좋아했고, 또, 저는 사실, 카드비도 저는 이제 카드비래. 카드비 저 진짜 좋아해요. 카드비. 근데 뭐랄까? 약간 한에 대해서 랩을 했던 게 이제 김예림이 그렇게 그 살기라는 예림이 언니, 예림이 우리 예림이 언니가 살기라는 앨범 냈을 때 진짜 신기했어요. 뭔가 약간 가사가 되게 멋있었어요. 뭔가 진짜 살기가 느껴졌어요. 예림이! 전소연 씨. 아, 전소연 씨. 멋있지, 멋있지. 카드빗? 카드빗 아니고요. 하여튼, 뭐, 저는 뭐, 딱히 그분들이 뭐, 싫고 막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고요. 그냥 제 서타일이, 내 서타일이 아니야. 또, 뭐 있더라, 아씨.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까먹었어. 해쯔님 안녕하세요. 유정님 4,900원 고마워요. 고마워. 비하할 의도는 없었지만 내 서타일이 아닌 걸 어떻게 알 수가 없어. 근데 그거 알아요? 제 영어 이름도 제스예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근데 그냥 나는 힙합이란 그 장르 자체랑 그냥 잘안 맞는 것 같아. 제가 좋아했던 힙합은 힙합이라는 거 아니고 그냥 랩이었으면 그냥 뭐 듣기 편한 욕설 없고 좀 듣기 편한 랩은 저도 좋아하거든요. 약간 진짜로 약간 난 날라리처럼 노는 게 좋아. 우 약간 이런 그냥 진짜로 허세 별로 안 버리고 막 그런 힙합은 저는 좋아하는데 약간 진짜로 왜막 쌍욕 엄청 하면서 막 갑자기 자기 가정사 불우한 가정사 다 얘기하고 자기가 막나 어렸을 때 내가 그래 나 어렸을 때좀 삥도 뛰었어 나 돈이 없어서 친구 MP3도 내가 뺏었어 막 갑자기 노래로 그 친구한테 가서 사과하시라고 노래로 갑자기 만들어서 돈 벌지 마시고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약간 그러니까 뭐 비하하고 뭐 사실 이거는 뭐 상관없어. 나도 비하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약간 자기 연민이 갑자기 노래로 나타날 때막 그래 나 우리 집 겁나 힘들었어. 그나 같으면 그래 우리 집 겁나 힘들었어. 하지만 나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효도해. 이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우리 집 겁나 못 살았어. 그래 그래서 못 살았어. 내가 남들 삥도 좀 뜯고 MP3 뺏고 신발 뺏고 나 그러고 살았어.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랩으로 다 말할 거야. 오케이. 뭐 약간 이런 건 이제 개깡패가 아닌가? 이건 그냥 깡패가 나와가지고 야나 그래 야나씨나 깡패짓 할 건데 니네가 뭐 못해준 거 있어? 이런 느낌? 나오지 마세요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아 개감님 3만 원 고마워. 쿠키님 오늘도 멋져요. 나도 고마워. 아니 얘가 약간 나를 너무 뚫어지게 이렇게 보니까 조금 좀 부담이네. 너좀 부담된다. 어쨌든.
양아치 힙합. 아, 근데 저 옛날에 이제 드렁크, 저는 사실 다이나믹 듀오, 드렁큰 타이거, 약간 그 옛날 올드스쿨, 에픽하이, 다이나믹 듀오, 드렁큰 타이거, 에픽하이, 약간 이때 시절이란 말이에요. 약간 에픽하이의 밤 12시 술 취해 치친 약간 그런 사랑 힙합, 사랑 노래. 뭐 그리고 뭐 드렁큰 타이거의 막 스웨덴 모두 왼발에 한번 앞으로 막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너무 어려서 좀 모를 수도 있겠다. 근데 약간 그런 약간 힘이 되는 힙합이 있고 약간 진짜 막 내가 더 잘났어, 네가 더 잘났어, 야 우리 엄마한테 나 이만큼 효도했어, 근데 너네 엄마는 맞을 거야 말만 하면 나 막 이런 식으로 욕하는 힙합은 나도 별로예요. 저 양 언제 빨았어요? 한 번도 안 빨았어요. 양이 너무 커서 세탁기 안 들어가요. 네. 저 뒤에 있는 고양이 정체는 뭔가요? 이 고양이들은 걔네들이에요. 그 인형이에요, 인형. 디자이너 리가 어디서 사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에픽하이, 다듀, 뭐 옛날에 그 팔로알토, 뭐 드렁큰 타이거는 조금 나도 막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했지만 어쨌든 윤미래, 막 한 그 올드스쿨 있잖아, 올드스쿨. 그치, 그치. 욕설 별로 없고, 진짜로 딱 삶에 대해서 약간 되게, 공감가게 하는 힙합. 뭐, 이거는 저도 이제 그 멜로디도 이겼어.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 힙합은 자꾸 안 듣게 되더라고. 아, 이게 내가 이제 약간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가 싶은데, 사실 취향인 것 같아, 이제. 농번기 랩 개웃긴데 들어보세요, 농번기 랩. 아, 그거 아니야? 막 뭐지? 막, 뭐 하면은 뭐. 뭐, 소 밥 줘, 뭐, 어쩌고 해, 뭐, 뭐지, 막, 뭐, 하드, 농번기 랩? 오케이. 한번 들어볼게요. 농번기 랩 그 이진호가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 이진호 맞네. 풀 버전? 이거? 아이씨, 넘어갔다. 어떡해? 됐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제밥 줘, 초밥 줘, 할머니 반찬에 들어, 깨밭에 가서 깨 털어, 비 오면 꽃이 걷어, 해 떨어지면 자빠져 자. 아침 6시에 일어나, 제밥 줘, 초밥 줘, 할머니 반찬에 들어, 깨밭에 가서 깨 털어, 비 오면 꽃이 걷어, 해 떨어지면 자빠져 자. 다음날 일어났을 때 경운기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 첫창 병력 같았던 경운기 움직이지 않았어. 난 밭에까지 걸어다닐만 했어. 깨밭에 걸어가야 했어. 고추밭도 걸어가야 했어. 배추밭까지 걸어가야 했어. 새꼬리밭에도 걸어가야 했어. 아, 와 이거 진짜로 약간 아 진짜 저게 힙합이야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이제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저거를 해야 돼. 저게 나도 힙합인 것 같아. 야, 진짜 대박이다. 할머니들 갬성 저격했다. 고추 걷어. 아침 6시에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아, 너무 웃겨. 미쳤나봐, 진짜. 깨달아.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고추 걷어본 적도 없고 깨 털어본 적도 없는데 뭔가 되게 익숙해. 내가 해본 것 같아. 아 너무 웃기다 진짜 미쳤다. 그래 약간 저런 거 좋은 것 같아. 우리 언젠가 또 이제 한녀 살려 유교걸 래퍼 한 명 나오길 기대를 해봅니다.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제가 지금 라이브를 한 지 1시간 10분 됐거든요. 우리 쭈틴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저는 오늘 이제 이 라이브를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알아요? 제가 내일 아침 일찍부터 또 밖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슬 자야 돼. 갑자기 방종각 만드는 혜진님 막 다 막 불타오르게 하고 갑자기 아 나 자야 돼 미안해. 여러분 저 랩해주고 가라고요? 요 pray for 한녀
뭐 안녕. 약간 고등학생 버전도 있어. 요요요. 아침 7시에 일어나 학교 가기 전에 교복 입고 요맨 행 일어나 학교에서 남자애들이 놀릴까봐 얼굴에 내 얼굴에 이 무거운 비비크림을 올려. 나도 사실 화장하기 싫어. 근데 애들 놀려. 뭔지 알지? 개감님 2만 원 고마워요. 나는 그런 나는 그런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맨. 하지만 이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질 않아. 요요 왜 남자들을 우리한테만 화장을 구하네. 나는 이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제 약간 이런 스타일. 이게 이제 약간 고등학생 한녀 고등학생 랩이고. 학교 가면 난 행여나 맨 얼굴 보일까봐 마스크 써. 요요 행여나 내 앞머리 뽕 없어질까 머리에 구루프 껴. 구루프 아침에 7시에 미리 일어나서 구루프 말고 교복 입고 얼굴에 화장하다 보면 벌써 1시간 이미 지나 있어. 남들보다 1시간이 덜 자.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실력이 더 떨어져. 위험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냐면 이게 맞더라. 이 세상이 만든 이 랩이야. 뭔 말이야. 이제 슬슬 진짜 졸려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어. 어쨌든 Pray for 고등학생 한년. 약간 이게 이제 고등학생도 아니야. 이제 초중고야. 초중고. 초중고. Pray for 초중고 한년. 약간 이거고. 그리고 이제 아니 이분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주시는 거야? 개감님. 고마워요 진짜. 계속 써주셨어. 그리고 이제 Pray for 미성년자 한녀. 이거는 Pray for 미성년자 한녀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면 나는 내 자신에게 눌려 있어. Because like everyone wants skinny leg, but my legs are not skinny. I feel ashamed of it. 약간 뭔지 알아요? 방금 약간 모든 사람의 다리는 다 얇아야 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얇아야 해. 내 거울 속에 내 모습은 이미 얇지 않아. 나는 세상 속에서 이미 외톨이야. 외톨이, 외톨이야. 뭔지 알아요? 약간 되게 슬픈 한. 그리고 약간 이제 20대 성인 한녀의 슬픔의 랩은 약간 이거. 일 끝나고 돌아갈 땐 너무 무서워.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나의 황천길이 될까. 오늘도 나는 마음을 졸여 뒤를 돌아봐. 돌아보면 남는 거는 돌아오는 시선뿐, 맨! 혜진님, 사랑해요. 고마워, 울트라님. 다 찢어버렸다. 영어로 미쳤다. 그에게 지어지는 악경 먹거리. 외톨이야, 나는 외톨이. 이 골목길에 외톨이 따라들이 뚜. 뒤에 따라오는 이 남자, 뭐야, 무서워. 빨리 내 앞길로 가세요. 빨리 나를 가로질러 가세요. 어머, 이 사람, 뭐야, 무서워. 다시 한번 뒤돌아보니 알고 보니까 나랑 같은 길. 휴, 다행이다 하고 20원이 갑자기 내 빌라집으로 같이 들어가네. 같이.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 이곳이 나의 황천길? 아, 이거 뭐야. 너무, 너무 무섭잖아. 너무 슬프고 무서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약간 랩, 힙합 랩을 하면은 약간 눈물 바다 될것 같아요. 다들. Man, I feel you. 너무 이거는 슬픈 랩이 될것 같아서 약간 눈물바다. 어쨌든 여러분 이게 저의 오늘 마지막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Pray for Jesse, Pray for her to do man, Pray for 한녀. 나 이제 졸려. 착! 여러분 빨리 자. Good night. 착! 아, 나 너무 힘들어, 지금. 이제 나 진짜 자야 돼. 알죠, 여러분? 저는 주로, 언제 라이브를 할지 몰라서, 여러분들, 진짜 죄송한데, 대기 타고 계셔야 할 수도 있어. 미안해. 미안해. You're sorry, I'm sorry, but I'm not sorry, man. 뭔 소리야? I'm sorry, but I'm not sorry. 어쨌든, 여러분. 이제 밤이니까 우리 쭈쭈 친구들도 만약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다시 열심히 공부하시고 놀고 있는 친구 있으면은 다시 또 열심히 노시고 잠 자려고 했던 친구들 있으면 얼른 꿈나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팅이에요. 화팅 안았죠? 달려. 그리고 이 라이브는 참고로 내일 하루
내일 하루에서 이틀 정도 이제 제 채널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쭈쭈 채널로, 아, 해쭈 라이브 TV 채널로 옮겨질 거기 때문에 그쪽 가서 보시면 돼요. 예. 제가 그동안 다른 라이브는 거기다 업데이트를 못한 게, 다른 라이브 지금 파일이, 영상 소리가 없어져가지고 못 올리고 있어요. 어쨌든, 그건 둘째 치고, 일단, 오늘의 TMI. 이 영상은 오늘 해쭈 채널에 이틀 정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해쭈 라이브 TV 채널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더 보고 싶은 분들은 그쪽 가서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 자, 그럼 잘 자요. 빠빠. 빠빠. Good night. Thank you. Peace out. Pray for Hanya. Peace out. Yo, peace out.